오늘도 고구남은 건방지게 누워서 영상을 찍고 있다. 나온이는 빈 땅콩들이 없을 때 고구남에게 다가온다. 오빠 나온이 왔어요. 만져주세요. 애교 많고 너무 예뻤던 아기 나온이 입양도 엄청 빨리 갔었다. 서울로 입양 갔다가 돌아왔고 파주로 입양 갔다가 돌아왔다. 두 번 상처 받아서인지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린 나온이. 많이 예민했고 가까이 가면 항상 도망갔었다. 돌아온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나온이의 마음에 문이 많이 열린 것 같다. 나온이도 다시는 상처 받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는 것 같다. 오빠 더 만져주세요. 나온이를 보며 항상 자책했던 고구남은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다. 오빠,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요. 여러분들 제가 많이 시끄러웠죠? 나온이 애교 집중하시죠. 이거 뭐예요? 나 찍고 있었어요. 이모, 삼촌들, 나 예뻐해줘서 고마워요. 이모, 삼촌들에게도 애교 부리는 나온이 너무 사랑스럽다. 그래도 오빠가 최고예요. 이모, 삼촌들 마지막 인사 하러 왔어요.